진영 씨. 진영이님. 고등학교 시절 대전에서 팬클럽 회원들과 일일 찻집을 열었었어요. 그때 노기 오빠가 오셔서 DJ를 봐주시고 가신 적이 있어요. 퀴즈도 내시고 맞추면 LP 레코드판에 사인을 해주셨지요. 그땐 그랬어요. 제가 신곡 앨범 나오면 그때는 LP잖아요. LP 버전의 레코드판이라고 써요. 판 레코드판. 그 중에 라밤바를 부른 가수를 맞추는 문제였는데 제가 지휘의 도움을 받아 맞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LP의 사인을 받았죠. 보여줘요. 사진 해가지고 보여놔주세요. 진영이란 이름을 들으시고 전진영 오빠 얘기를 하셨죠. 옆에 있어요. 코드 적고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가시는데 저희가 막무가내 쫓아가자 위험하다며 끝까지 챙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아직도 날파리가. 지금 생각해도 참 꿈만 같던 일이었네요. 와우. 대전 일일 찻집.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야, 그래요. 정답이 리치 발란스였습니다. 팝 명곡에 그 얽힌 사연을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만세대로. 저도 공부한 거죠, 뭐. 1959년 2월 3일이었습니다. 당시 리치 발란스는요, 자기와 그 양대산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가수의 게스트로 공연을 다녔습니다. 그 59년에. 한 58년 겨울부터 다녔겠죠. 여러 군데 다니다가 딱 이곳 가면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폐기수. I love you, 폐기수. I love you. 이거하고 또 It's so easy라는 노래 있어요. It's so easy to fall in love. It's so easy to fall in love. I'm gonna miss you. 이 노래 제가 커버한 적 있어요. 제가 드렸던 적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전영록 TV 딱딱 치시고 It's so easy 하면 이 노래 불렀습니다.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락앤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버디 홀리. 이 버디 홀리를 보고 똑같이 흉내냈던 우리의 또 락앤롤 싱어송라이터가 있죠. 김수철 씨, 네, 우리 김수철 씨 보면 정말 버디 홀리가 생각이 나곤 했었어요. 버디 홀리와 함께 다음 공연을 위해서 이미 리치 발란스가 비행기 탑승을 했고 이륙하고 추락하면서 두 사람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한날한 시에 두 별이 지고 만 거죠. 근데 저 슬픈 게 뭐냐면 1959년 그 2월 3일 날두 별이 지면서요, 나이가 공개됐어요. 바디 홀리는 22살, 리치 발렌스는 19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12년 뒤, 1971년, 빈센트 반 고흐의 일대기를, 자, 노래로 재조명하였던,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불렀습니다. 커버했습니다. 빈센트. Don McLean이라는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이두 사람, 특히 Buddy Holly, Ritchie Valens, 두 사람을 추모하는 곡을 발표해가지고 데이트곡이 됐어요. 70년대 초반이에요.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들었어요. 그게 바로 Bye Bye Mr. American Pie. 아주 미국적인 사람을 이 미국 사람들은 Hey you, American Pie. 돼요. 아메리칸 파이. 괜찮네요. 에이, 정규요? 코리안 파이. 자, 진영이님, 라밤바곡 제가 꼭 신청해 주셨었거든요. 제가 이 노래 배워가지고 드릴게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1992년 앨범에 수록된 곡이자 80년대 김혜림 씨한테 제가 주었었어요. 김혜림 씨곡 제목하고 제가 다시 불렀을 때 제목하고 반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은 사랑이란 그 말은? 하고 제가 불른 적 있습니다. 원래 뒤에 붙었어요, 김혜림 씨는. 내겐 아직 벅차요.
사랑에 벅찰 수도 있어요. 네. 진영님, 네. 내겐 아직 벅차요. 사랑이란 그 말은. 반대로 해도 되겠네요. 드릴게요.